네, 오랜만에 사무엘상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2번째 시간입니다. 차선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최악과 최선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과 차선을 구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도 하고 변수가 많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길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 인사이트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다른 번역에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최선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무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선의 상징물인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의 왕이 세워졌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보여주시면서 한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범죄인데 너희가 요구를 하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에게 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하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이것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음식이 좋은 거야 나물을 먹어 먹습니까? 야채를 먹어 먹습니까? 안 먹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사탕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때를 쓰면 그래 먹어라 하고 주잖아요. 이거 허락하심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뮤지컬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만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요바를 갔는데 마침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네. 와, 길이 열린 거야. 아니 뭐 하나님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 근데 길이 열리니까 배를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열렸어요. 여러분 열렸다고 덥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이 결국에는 이제 종들이 서로 다투다가 갈라서야겠다. 그랬더니 먼저 양보를 합니다. 롯아 너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요단 동편을 바라봐요. 너무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별로 안 해보고 그걸로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셨죠? 안 막습니다.
아브라함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그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가겠다고 하니 때를 쓰니 요구를 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롯은 거기 가서 부자가 됩니다. 지역 유지가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잘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할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들이 엄청 많고 이게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해서 갔다가 완전 이상하게 고생을 하고 뱅뱅 돌다가 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막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지만 우리가 거절하면요 거절하는 선택도 존중해 주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굳이 가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가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최선은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영적 지도자를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무엇일까를 늘 물으며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이죠.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는 작은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범사에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의논할 때에 마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4절 그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께 물으며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 자녀가 무역업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기 전이었는데 이 무역업을 작게 했는데 참 잘 되더래요. 여러분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크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아 이거 안 들면 많이 사람 다니죠. 아니 잘 되는데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마침 투자자가 나온 거예요. 더 크게 해보자 이거를. 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를 투자를 받아서 크게 해야 됩니까? 말은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도 몰라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대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하신다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크게 하시려고 하는지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들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바로 사탄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크게 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것이 나의 돈 욕심은 아닌지 혹여나 그렇게 유혹당할 수 있으므로 더 기도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뭔가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한동안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목사님 그때 기억나시냐고. 그때 기억나죠?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그때 그분이 사기꾼이었습니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했대요. 다행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욕망과 욕심에 그거를 보고 달려드는 사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저는 이것이 저의 이야기고 100% 200% 공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10년 전에 잘못된 결정으로, 그러니까 아마 뭔가 투자를 잘못하죠.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집안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국에 못 살까 다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져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뱀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생선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욕심도 많고 분별력도 떨어져요. 최선을 항상 결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차선을 선택하고 심지어는요 최악의 최악의 최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린 차선 혹은 더 나아가서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차선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차선을 선택하기 이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이것이 좁은 문인가 이것이 넓은 문인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자, 살피십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걸어갈 때 앞에 뭐 걸림돌이 없는가 이렇게 보면서 걷죠. 그냥 걷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결정들을 내린다는 얘기인데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결정하지 못하면요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사기꾼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부터 해서 하여튼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이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그 성령의 불이 타로울 수 있도록 말씀의 장작을 놓고 그 불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건이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에요. 합력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을 원하는데 안 좋은 일도 터진단 말이에요. 합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엮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우리가 또한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비록 사울을 택하긴 했지만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사울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라헬이냐?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라헬의 무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나귀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증거고, 이걸로 모자라죠. 두 번째 증거가,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로 올라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빵의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올 걸 왜 사울에게 줍니까?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걸 만나게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증거가 이거고요. 세 번째 증거, 야, 이 두 개도 모자라서 세 번째 증거를 주시는데, 예언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예언을 할 때에 사울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날 하루에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나타나게 되고 사울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야, 이거 그 사울 맞아? 사울이 예언을 하네? 선지자였어? 막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걸 봤을 때에는 완전히 변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사사기 때도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세 가지 증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차선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최악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시는데요, 6절 7절에 보시면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차선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해 와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확증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10장에서 사울이 몇 가지 아주 작은 불순종을 합니다. 뭐냐면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고 했는데 길갈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제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했더니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은 다 싹바에 놓고 암나귀 찾았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제 아직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참 아쉬운 거예요. 정작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주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보세요. 나와 함께 이제 동행하자. 지금까지는 너 혼자 갔다면 오늘부터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작은 것 하나하나만 나아가보세요. 그러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라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불순종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 사울이 지금 왕인데 안 믿어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 다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왕인 것을 확증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 사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순종하면 나의 아내가 피곤해지고 나의 남편이 피곤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피곤해지고 교회가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폐 끼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할 때에 순종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 그 순종하지 않는 또 확신 없는 사울을 위해서 다 힘들게 또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아니 거기가 좀 약간 사막지대 아닙니까? 얼마나 더웠을까? 하여튼 모여가지고, 자 너희들을 위해서 왕을 뽑았다, 자 모여라. 딱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 딱 뽑았는데 마드리 지방이 나왔어. 마드리 지방에서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야. 아니 그 수십만 명 중에 사울이 뽑힐 확률이 얼마나 낮아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에게 보여준다기보다, 사울아 너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믿어? 과거에 백성들이 실수했어도 왕을 구한 건 잘못인데 내가 허락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도함 따라 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하면서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 뽑은 게 아닙니다. 인기투표한 것도 아니고 선거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뽑으셨어요. 물론 백성들이 요구하긴 했지만 뽑은 것은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는 거야. 자, 이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없어요. 또 사울은, 아, 야 사울 어디 있어? 없는데요. 아, 사울이 없는데 자기네끼리 지금 막 박수 치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딱 쓰니까 키가 크잖아요. 백성들보다 훨씬 큰 거야.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도 믿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차선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차선을 최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난 과거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떤 차선과 최악을 선택할 때 할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잊으시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오늘부터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차선으로 상징되는 이 사울과 대비되는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하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사실은 그 둘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삭입니다. 근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차선책으로 하갈을 불러들여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라가 보기에 주님이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자,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아니에요. 아직 안 주신 것이지 안 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의 여정과 동침하여 자손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허용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제약도 없으니까 결국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자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갈이 사라를 또 무시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욕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갈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이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차선이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차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3년에 하나님의 침묵기가 흘러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86세에서 99세 사이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침묵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구나. 아,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것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주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고 13년 지나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너 이제 완전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살았지만 이제 아니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 바치러 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죠.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갑자기 바뀌었냐고. 23년의 단련 기간이 징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차선이 아니라 사실은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잘못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롯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롯이 그 두 방문객, 천사인 줄 몰랐죠. 환대해서 영접했는데 글쎄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롯은 최악의 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장애도 있고 결정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누구 닮았어요? 우리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계속 꾸물거리고 이게 맞는지 막 꾸물꾸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을 더 안 하고 두 사람은 그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그냥 확 잡아 끄는 거예요. 너 여기 올 때 마음대로 왔지. 너 이제 나가야 된다는데 안 나갈 거야.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손을 잡아서 끌어.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여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 롯이 뭐 그럴만한 뭐 사람입니까? 사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사실 이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아브라함 그 도시에 롯이 사는데 이 조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들으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롯이 강건하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에 또 최악의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그를 강건하게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지난주, 지난달, 지난 한 해 차선의 선택과 아니 최악의 최악의 결정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게 질보 직전입니까? 이 록처럼. 근데 그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낸 천사들입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분별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경제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버티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지 해외로 가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이 내가 지금 이 기근을 견뎌내는 것이 최선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이 항상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갈 때, 여러분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죠. 근데 누가 갑니까? 잘 안 가요.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갈 때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를 끌고 가셨어요. 최선의 길이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근 당했다고 해서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동편으로 이사갑니다. 이상하게 이 동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롯도 동편을 갔다가 망하고 지금 여기도 모압으로 갔다가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최악의 결정 중 하나예요. 나오미의 이 이사, 이주. 아, 나오미가 내 인생이 쓰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셨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죠. 나오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도 하나 이제 이 며느리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는데 이 룻은 이제 모압 출신이니까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가라 했는데 이때 룻이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따라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고 귀한 물을 짜였어요. 그래서 이 룻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친할아버지 아닙니까?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으로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최악의 결정을 완전 최선으로 바꾸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케이스거든요.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이동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결정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그래 과거는 그랬지만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룻이. 룻은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룻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차선을 취약을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할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룻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인데 이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그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셔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나는 죽고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살지 못합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앞길이 우리가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니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들을 인간의 방편들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심지어 최악의 결정들을 내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